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게임스탑입니다. 지난주 이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게임스탑은 이 애프터아워에서 8%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정규장이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게임스탑 측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스탑 측에서는 이뮤터블 X와 협력을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오히려 주가가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3.5% 넘게 상승했고요. 9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인데요.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송료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이 페덱스의 경우에는 2분기에 추가적으로 2억 4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3.9%가 넘게 빠지면서 2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힘입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9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까지 제시가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30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이 공장 투어를 다녀왔는데 이에 따라서 이 공장의 확장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면서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선 3.8% 넘게 뛰면서 90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인데요. 이 가민이라는 기업은 스마트 이 워치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항공기용 터치 스크린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주가 급락에 따라서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락함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가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가민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 목표 주가를 140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2.6% 넘게 상승하면서 11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이 크루즈의 보유 지분을 80%까지 늘렸다라는 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모두 다 인수를 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13억 달러로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외신 측에서는 자율주행차 사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2.6% 넘게 상승하면서 4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새벽, 토요일 새벽, 그러니까 미국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 업재가 여러 가지 계속 지속이 되고, 즉 연준의 그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주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악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는 저점 매수 시대가 조금씩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래 최고의 상승 주간, 즉 지난주에는 4일 연속으로 해서 상승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3대 지수 현재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나스닥은 2% 이상 지금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옵션 만기일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모습 보여줬습니다.
WTI는 우크라이나의 휴전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쉬어가는 모습, 즉 104달러대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상승하고서는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국제금리는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증시는 수급의 약세로 인해서 약 상승 마감을 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여전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거래소에서 원자재 거래가 굉장히 지금 요동이 심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특히 런던 거래소가 실물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니켈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라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이 부분에 이런 원자재들이 또다시 급락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정도는 휴전을 예상하고 있는 즉 우크라이나 사태 어느 정도는 이제 곧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이는 여러 가지 전장의 격화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마 곧 휴전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실적 악화를 좀 우려하셔야 할 것 같으며 미국의 증시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같은 주요 곡물 생산 국가들이 올 이달부터 즉 2월에 말부터 해서 수출 금지가 잡고 2월부터 해서 자꾸 수출 금지가 이어졌고 계속 이 여파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밀과 옥수수 같은 이런 주요 수입 작물의 비축량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식품주가 서서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바닥을 잡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JP모건 등 주요 투자사들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일단 오늘 하루 더 좀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추어서 좀 더 매수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국내 증시는 현재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반등이 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박스권 장세를 이용해서 좀 더 순환 매를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